안녕하십니까. TU 뉴스 엄하정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의 단합과 협동심을 요구하는 조별 과제. 하지만 학생들은 조별 과제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는 무임 승차 학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별 과제에 대해 서은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기본이 전공 수업. 수업에는 시험과 과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리고 개인 과제와 조별 과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별 과제는 대학생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조별 과제의 진정한 목적이란 거는 좀 학생들이 쉽게 겪기 어려운 사회성과 협동심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시는 조언들은 일단 저희가 협동심이나 이런 걸 기르기보다는 조금 더 반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목적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의 문제점인 무임승차. 조별 과제의 특성상 책임감이 분산돼 무임승차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기 때문에 한 것도 없으면서 좋은 점수만 가져가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별 과제를 통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 경험,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등의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조장을 정하여 기여도를 매기는 방식도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TU 뉴스 서은비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남녀 의사소통을 주제로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는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이민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동명대학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에서 남녀 의사소통을 주제로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캠프에선 자신을 알고 남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소통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토론도 해보고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걸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를 나누어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며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 상태를 확인하며 각자의 자아 상태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오긴 했는데 다른 과 학생들을 이제 알수 있어서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이런 활동들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학교에선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워 알차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U 뉴스 이민희입니다. 지난 4월 30일 발대식을 치른 학생 봉사단이 어르신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봉사단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는데요. 황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명대는 4월 30일 학생 봉사단 발대식에 이어 남구 지역 어르신 총 46세 대박 1대1 방식으로 결혼해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가족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주 1회 안부 전화, 월 1회 방문, 생신 챙겨드리기 등 온몸 봉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간학 삼각 협력을 통한 현장 경험 및 인성 교육에도 기여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생필품 추가 지원도 속속이 이어져 지역 어르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봉사 가기 전에는 재밌게 그냥 어르신들 도와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봉사하러 갔었는데 막상 가니까 이제 정말 어렵게 사시고 조금 힘들게 사시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어르신들 옆에서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동근 총장은 학생들의 자발적 지역 어르신 봉사가 교외의 민간 협력으로까지 이어져 흐뭇하다면서 학생들이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말벗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U뉴스 황원석입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취업은 이제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도전은 큰 실패만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과학관에서 해외지원 및 인턴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과학관 201호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지원 및 인턴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프로그램 안내와 해외지원 및 인턴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해외취업 설명회는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굳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열정과 도전의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별 직종별 해외 취업 정보와 각국 취업 비자 정보 등 각종 해외 취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이번 해외 취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화가 빠르게 진행돼 해외 취업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많아진 요즘. 해외 취업에 섣불리 도전했다가 낭패를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UNU 송지영입니다.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한마디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5월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웃음소리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